아 근데 1등 마우스에 인류의 낭만 기관 마우스 있으니까 너무 웃기다. 유한회사 연명무역 다운사이징 타격을 시작하다. 야 DPI 4000 고밀도 편직 음소거 좋은 마우스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갑판에 무슨 아파트가 만나는 거야? 디자인 말하는 건가? 신비한 에너지 공 기갑 출력. 우리 인 행성에서 온 블랙 테크놀로지.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금속 공처럼 보인다. 컴퓨터를 꽂으면 빛이 보일 듯 말 듯. 구체는 장식용이며 실제 기능은 없습니다. 손에 더 잘 맞음. 아 이 왼쪽에 이 구체. 아! 이 마우스 왼쪽에 달려있는 구체가 장식용이래요. 이 손은 심지어 줄다리기에도 쓸 수 있다. 이거 봐 조절되게 잘한다. 번역. 누른 버튼 수명 300만 회밖에 안 돼. 무게 150g. 아니 평가가 있어. 저렴하고 편하고 너무 좋네요. 확실히 여러모로 좋고 편해져. 뭐가 좋고 뭐가 편해졌다는 건데. 뭐야 이 평점 뭐야.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 없음. 하루 만에 떨어뜨리는데 다랑스. 이거 지금 평점 5.0 19개. 이거 아니 주작 당해버렸네 이거? 야 이게 쿠팡 주작이야? 야...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게이밍 마우스 컨텐츠를 하려고 이렇게 마우스 검색을 하다가 제품 하나를 봤어요. 뭐다? 쿠팡의 1위! 쿠팡에서 게이밍 마우스나 마우스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1등 제품은 항상 보통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광고하는 제품들 제외하고는 실제 1등 등수가 뭐 바이퍼 미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G102 대부분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특이한 제품이 있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이상한 제품.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뭔가 쎄하다 해서 일단 제품은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구매한 거는 로켓 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그냥 일반 배송. 흔히 로켓 배송이 붙어있지 않은 쿠팡 제품은 사지 말라고들 합니다. 이게 제품 하나에 몰이 하나가 할당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몰이 가격이 제일 낮은 업체들이 이제 등록이 돼서 몰이 계속 교체가 됩니다. 이제 이상한 업체들 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특히 중국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높은데 구매하지 말라고 했지만 콘텐츠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품을 사들고 왔습니다. 제품은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잘 도착했고요. 인픽 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제품 이름이 PW2 Pro입니다. 쿠팡에 적혀있던 제품 명하고는 좀 다르죠? 기간 마우스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무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박스 보장이 하나 더 있네요. 오! PW2 Pro 이렇게 제품명이 적혀있고 인픽 회사는 동일하게 적혀있죠. 마우스 디자인은 저희가 그림에서 봤던 거 동일한 것 같고요. 뭐 여기 QR코드도 있어요. 그리고 와이어드 게이밍 마우스 4000dpi 뭐 IPS인가? 300은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와트도 있는데 왜 적혀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30와트가 왜 적혀있을까? 마우스가 30와트나 먹을 리는 없긴 한데 아무튼 뭐 여러가지 중국어로 또 설명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무서움 이런 거겠죠? 오, 박스 안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설명서는 필요 없죠? 그리고 마우스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마우스는 유선 제품이고요. 당연히 마우스 2.0이겠죠? A타입 유선이니까 일체형입니다. 케이블이 센터가 아니고 옆에 있는 이 마우스가 있었는데 커세어 거에 있었었나? 제가 이렇게 된 형태의 마우스를 못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나온 마우스 중에 있을 겁니다. 근데 저가형인데 그래도 페라이트 코어는 달아놨습니다. 뭐 저렴하게 사실상 노이즈를 해결을 볼 수 있는 해결책 중에 하나죠. 그리고 패브릭 케이블 품질 자체는 뭐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저렴한 피트 같은 경우는 파란색인데 이게 뭐 피트 밑에 뭐가 붙어있는 거겠죠? 설마 이거 파란색 피트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보통 이 파란색이면 하얀색 피트 위에 그 코팅 같은 게 붙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잘 안 떨어지게 돼 있네요. 보통은 좀 잘 떨어지는 식으로 돼 있는데 하얀색 피트고 근데 특이하게 경량 제품이 아닌 것 같은데 경량화를 했는지 피트 안에 보면 타공이 돼 있습니다. 안쪽으로 여기도 약간 타공을 해놨고 그리고 여기 센서 부분은 피트가 있는 형태가 아니고 피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피트가 있고 굉장히 요즘에는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마우스입니다. 감은 뭐 큰 이슈가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모서리 라운딩 처리는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날카로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라운딩 안 돼 있는 애들은 끌키거든요, 패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클릭은? 저 손 맞아요. 이 클릭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저 소음 우리가 흔히 튜닝할 때 쓰는 그 친구 들어가 있는 건지 오 굉장히 조용하네요. 그리고 좌측 버튼. 좌측 버튼은 근데 저 소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해. 저 소음을 넣을 거면 전부 다 넣었던지. 굉장히 경쾌한. 포스트 트래블이 정말 엄청납니다. 버튼이 눌리고도 한
한참을 더 들어가요. 포스 드리블 1점 이 정도면 위쪽 아래 버튼, 이건 그 싸구려 보통 버튼 그 친구가 들어가 있고, 휠은 구분감은 거의 없는 수준. 소리도 마찬가지지만 휠 압은 좀 센 편, 한 4 정도? 근데 클릭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3 정도? 중간 정도 클릭압이고, 좌측 버튼은 한 2 정도? 굉장히 널널한 클릭압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뭐 버튼이 있는 게 아니고, 요거 뭔지 궁금했었는데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좌우에 그냥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구슬 동자도 아니고 핑거그립으로 하면 여기에 딱 손가락에 파지가 돼요. 여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상 판그림용 마우스로 만들어진 느낌이고, 근데 비대칭인 줄 알았는데 대칭이네요. 약간 이렇게 보면 그 MU인가? 아무튼 커세어꺼 마우스 굉장히 닮은 느낌. 일단은 뭐 센서를 엄청 디테일하게 측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애초에 이게 DPI 설정 그 소프트웨어가 딱히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벤치방 가서 찾아보도록 하고 벤치부터 하고 봅시다. 결과를 알려드려야겠죠. 아, 굉장히 충격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클릭 응답 속도 부분에서 보시면 평균이 41ms 정도 나오고, 표준 표제가 4.42ms입니다 사실상 눈쟁 DB에서 측정했던 키보드 말고 마우스 중에서는 이 응답 속도가 사실 21ms 이상 넘어가는 제품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 성능이 구리게 나왔고요. 그럼 뭐 센서는 괜찮냐? 아니요, 센서 그냥 구린 게 아니고 정말 구려요. 마우스가 보통 사용한다고 해도 뭐 이 정도 속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 FPS 하거나 해도 뭐 이 정도 속도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움직이는 속도가 한 100IPS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속도도 못 버텨요. 이 정도 속도로만 움직여도 락에 걸려가지고 마우스가 멈춰요. 이렇게 드드드드득 멈춰요. 최대 IPS가 100에서 11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나오는 마우스들이 이제 못해도 한 400IPS, 보급형들만 해도 한 200에서 300IPS 정도가 나오는 걸 생각을 하면 200 정도 나와도 좀 FPS 문제 있다고 얘기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는 100 초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사실 뭐 사용하기 힘들 수준의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서 정확도 부분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친구가 800, 1600, 그 뒤에 뭐 2400 뭐 있는데 400은 일단 안 되는 거고 800, 1600 두 가지만 기준치이기 때문에 측정을 해봤는데, 800 DPI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기는 했는데 가로세로 차이가 4.8%로 나왔는데, 이 정도 나오는 센서가 지금 측정했던 보급형 마우스들 중에서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절대값 같은 경우도 8% 정도로 좀 많이 차이가 벌어지긴 합니다. 근데 뭐 절대값은 적응하면 되는 문제라서 큰 이슈는 아닌데, 이제 문제는 1600 DPI입니다 1600 DPI 같은 경우는 전 처음에 잘못 측정한 줄 알았어요. DPI가 너무 낮게 나와서 절대값 차이가 38%까지 벌어집니다. 대략 한 1100, 1200 뭐 이 정도로 계측이 되던데, 뭐 가로세로 차이 같은 경우는 800보다 조금 덜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쪽 부분은 엄청 이슈는 아니다. 절대값이 좀 엄청 크게 틀어지는 걸 제외하고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 친구 폴링 레이트가 1000Hz 아닙니다. 500도 아니고요, 250도 아니고 125Hz입니다 사무용 마우스들 막 동굴로 연결했을 때 나오는 게 요즘 그 친구들이 12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5면 당연히 센서 레이턴시도 더 늘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폴링 레이트가 8ms마다 한 번씩 반응을 하니까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특이한 게 디바운스 세팅이 40ms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40ms 내에 생기는 입력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입력을 눌렀다가 떼는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입력이 안 돼요. 눌렀을 때 기준에 떼는 속도가 더 빠르게 나온 애들은 그냥 다 무시 입니다. 입력 자체가 안 돼요. 사실 디바운스 세팅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긴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랭 클릭은 발동하지도 않고요. LOD 같은 경우도 3mm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뭐 들고 이렇게 움직여도 될 정도로 굉장히 LOD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뭐 지금 말한 모든 부분이 다 문제다. 다 문제고, 이제 뭐 실제로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를 봐야겠죠. 나사 두 개 빼면은 마우스를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 수 있고요. 나사가 고정된 부분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정말 특이한 게 무게추를 넣어놨어요. 이게 이 친구가 무게가 106g 정도 되거든요. 와, 이 무게추가 20g짜리예요. 86g짜리 마우스네요. 의외로 경량? 경량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 부분 구조는 그 고무 강화 같은 건 해놓지 않고 플라스틱 그냥 십자 부분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이슈가 될 만한 구조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상 아까 빌드 퀄리티 부분은 제가 실제
체감 부분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분해한 이유가 내부에 도대체 어떤 부품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기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이 색깔, 요즘에는 거의 쓰지도 않는, 요즘에는 전부 초록 기판인데, 근데 희한한 거는 이거 원래 기판이 한쪽은 초록이고 이거 이 색이 되나요? 요즘 다른 색깔 기판밖에 못 봐가지고 사실 요즘에는 거의 쓰지도 않는 친구? 이게 초, 뭐 재질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사이드 스위치는 뭐야?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오이톤?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들어보는 회사네. 레드 스위치? 그죠? 조성 스위치도 원래 옐로다시였나? 갈색 아니었나? 어떤 회사인지 이건 뭐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휠 스위치가 정말 특이한데 동일하게 오이톤이라는 곳에 나왔는데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여기는 이제 싸구려 DPI 버튼 싸구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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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고요. LED 양쪽에 달려있고 여기 뒤에도 LED 있고요. 저렴한 센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차광이라고 해야 될까, 이쪽으로만 가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비닐을 덮어둡니다. 비닐이라고 해야 될까, 빛이 안 새게 하는 이런 걸 덮어두긴 합니다. 센서가 뭔 회사요? KOFGNN? N5312A? 처음 들어보는 센서입니다. 픽사트 센서는 아니에요. 일단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센서인데 픽사트 센서가 달려있으면 보통 기본은 하던데 그 클릭 레이턴시 부분도 이게 뭐 센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기판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가 없어요. MCU 어딨냐? 아니 MCU가 없어요. 이게 센서 내에 MCU가 통합이 돼 있는 건지 소프트웨어로 떼어서 처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아니 굉장히 특이합니다. 휠 앵커더 같은 경우는 F스위치 13mm? 진짜 다 듣도 못한 제품들만 있어요.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그냥 중국에 있는 흔한 제조업체 중에 하나겠죠? 쿠팡 평점을 봐서는 사실상 이제 평점 주작으로 1등, 심지어 1등까지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보면 쿠팡 주장이 굉장히 하기 쉽지 않나. 이게 며칠 동안 올라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가격은 34,000원에 구매를 했고, 뭐 사실 쿠팡 말고 여러 군데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이 제품은 추천은 하지 않고요. 그 로켓 안 붙어있는 거 있죠? 로켓 붙어있는 것들은 쿠팡이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배송을 해주는 제품들이고, 그게 안 붙어있는 제품들 있죠, 로켓이? 그런 제품들은 웬만하면 그냥 저는 보통 네이버에서 사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이상한 제품들이 워낙 너무 많아요. 약간 걸러지지 않은 제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잘 걸러 사실 수 있으면 솔직히 뭐 쿠팡에서 사도 괜찮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인 추천은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11번가 뭐 이런 쪽에서 구매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요, 사실상 이 돈 주고 사실 거면 G10이 그냥 사시는 게 맞고요. 바이퍼 미니라든지 눈쟁 평점 기준 5점 만점에 0점 드리겠습니다. 0.5점도 주기 싫어요. 사기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사기보다는 주작? 사실상 주작이 사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뭐 요 제품 말고 요즘에 또 새로 나온 뭐 이런 마우스 많잖아요? 따란! 코브라 프로 친구도 곧 있으면 리뷰 올라갈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Um, 제품이야, 똥.